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페루 사람입니다. 한국어 살지 지금 11년 넘었어요. 한국어 엄청 잘하시네. 네네. 처음에는 대학생 그 경영학 석사 대학원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매장 소개. 아, 브라질 슈라스코입니다. 메뉴는 따로 없고 한 메뉴밖에 없습니다. 슈라스코 무한리필. 돼지고기도 나오고 닭고기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브라질 소세지도 나오고 구운 파인애플도 나오고 여기 와서 한꺼번에 무채 한 거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아하! 고기 소스도 있어요. 이거 브라질리안 홈메이드요. 이 고기는 도시살이에요. 소고기 도시살이에요. 이거는 안창살이에요. 이 고기는 제일 맛있는 고기인데 이건 소등심이에요. 소등심이요? 네, 소등심이요. 그리고 우린 소시지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그리고 브라질 스타일 닭고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는 파인애플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치킨살이에요.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이 전부 다 브라질 사람은 아닌 건가요? 네네네. 우리 가게에서 우리 브라질 사전에 브라질 사람이고 저는 페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알바도 많이 사용해요. 예. 아하! 이 손님이 처음 오면 우리 한번 메뉴 설명하고 잘라드바를 가져가고 우리 테이블에서 고기는 가져갈게요. 고기요? 이건 닭다리살이요. 브라질 스타일 닭고기예요. 네네네. 이거 맞아요. 아~ 네네. 그럼 일하시다가 이렇게 뭐 한잔 하고 그러시나요 혹시? 네. 오. 술을 빨대로 먹어야 돼. 이게 17도밖에 안 해? 깔지. 알코올 맛이 거의 안 나. 과일 소주보다 훨씬 더 안 나. 그냥 진짜 완전 시원한 에이드 먹어. 좀 마셔봐. 좀 마셔보라고? 응. 처음에 어떻게 촬영은? 그럴 리가 있나? 너무 열정적으로 썼는데. 그거 한 입 먹을 수 있나? 소시지는 어떤? 소시지는 그냥 소시지. 편의점 가서 구워 먹는 소시지만. 다리살 그런지 확실히 부드럽다. 근데 살짝 굽 치킨. 아~ 와 맛있겠다. 아 이렇게. 네. 우와. 통째로 먹네? 보통 썰어 먹지 않나? 소스 했지? 비비큐 소스? 도시사 나왔습니다. 아니, 더 먹어보고 싶으면. 네네네. 먹어보고 싶으면 더 말씀드리면 더 주시나요? 네네네. 오. 처음에는 이거 다 나오고 고기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먹고 싶은 걸로 줘요. 맛있는데 소등심 나왔습니다.
양! 소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때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서 제일 부드럽다. 소야 돼지야? 난 돼지. 이 돼지. 이거 브라질 삼겹살이다. 네네, 브라질 스타일 삼겹살이에요. 이거는 집에 좀 잘 나요. 파인애플을 구운 거예요? 네네네. 앞으로 오실 손님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 문화는 좀 다른 나라에서 문화는 받을 때 좀 무섭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 번에 트라이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가게 브라질 슈라스쿠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서, 아니면 무섭게 아 혹시 거기 가면 음식 맛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냄새 나올 거예요, 혹시 다른 양념 자기들 양념 넣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이렇게. 하지만 한번 와서 먹어보면 기회해야 돼요. 기회? 기획 모든 외국 사람,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 음식도 주고 좋은 서비스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자기들한테도 서빙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